엄마는 진짜 지금 망신살 들어온단 말이야. 저요? 저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걸려도 상관없다 이런 뜻이 이제 그 사람하고 살림 차리고 뭐 같이 살고 이런 게 아니라 제가 그냥 이렇게 하는 걸 온 지 오래돼가지고 보기도 힘들고 좀 그런 상황인데 좀 뜸해진? 별로 상관 없는데 누구랑 상관이 없어? 만나신 분 그분하고 네 뜸해져가지고 네 별로 못 봐요 못 보고 안 본 지도 오래됐고 우리 집에도 뭐 별로 상관 없는데 엄마는 엄마만 생각하는 거야? 내 새끼들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왜 팔자에 엄마는 일부동사가 어려운 사주란 말이야? 응? 내가 눈물 바람 짓고 살아야 되는 사주고. 네, 맞아요. 응? 남자 복 없어. 응? 의지하고는 살 수는 있어. 남자한테 내가 기대고 사는 사주가 못 된단 말이야. 응? 엄마는 결혼했어도 내 남편한테 정이 없었어. 솔직한 얘기로. 월달길에 새끼 낳아놓고 지금 살아왔으니까 사는 거지. 새끼 없었으면 벌써 엄마는 갔어. 안 그래? 맞아. 응? 근데 엄마는 자존심 세서 누구한테 이런 얘기도 못해. 근데 열심히 살아와도 지금 남는 게 뭐 있어? 응? 솔직한 얘기로 없어. 응? 남은 건 진짜 자존심 하나밖에 없어, 엄마한테. 응? 그러니까 엄마 말대로 나는 남편이랑 헤어져도 상관없잖아. 응? 근데 안 놔줘. 아니 뭐 내가 이혼하고 싶으면 이혼하는 거지. 뭐 안 놔줘 그런 게 있을까요? 이제 너무 결혼 생활 오래돼가지고. 법적인 싸움을 해야지 그러려면. 법적인 싸움 할 것도 없을 것 같아. 응? 아 도장은 찍어야 될 거 아니야. 그 한쪽에서 안 찍어주면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이제 좀 저도 원래부터 정이 없어서 애들 때문에 그냥 사는 거라. 그러면 엄마를 위해서 좀 살았어야지. 좀 나를 위해서 살려고요. 언제 살? 응? 왜냐하면 엄마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게 없어서 그래 지금까지. 솔직히 지금 이혼한다고 해도 엄마 가져올 거 아무것도 없어. 맞아요. 응? 그랬으면 내가 진짜 이 사람하고 헤어질 마음이 있고 그랬으면 나도 준비를 했어야지. 응? 그래서 엄마한테 미련하다는 거야. 어차피 남편 정 없고 어차피 새끼만 보고 살아왔으면 응? 그랬으면 내 일속을 챙겨놨어야지. 그리고 지금 만난 사람이 있잖아 어쨌든 뜸하든 뭐하든 응? 그럼 어쨌든 그 사람이 나 도와주는 건 아니잖아 응? 그래서 엄마 일속 챙기려면 진짜 어떤 놈만을 잘 제대로 잡았어야지 이렇게 허송세월 아, 그럴 마음도 없어요 그러니까 응? 보신 대로 응. 별로 남자를 못 믿어가지고 이거 누가 믿고 살을 해? 기부엔 테이크는 해야지 서로 간에 안 그래? 그런 게 미련은 헛똑똑이라는 거야 엄마 응? 그거 다 뭐 뚜렷해 해놓은 게 없잖아 솔직히 지금까지 응? 그래서 지금부터는 정신 차려야죠 차라리 부동산 같은 거 배우고 싶은 생각 없어 부동산이요? 응?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 응? 이제 그쪽으로 나 눈 좀 돌려보라 돈 벌으라는 거 부동산? 응. 엄마는 어쨌든 사람 상대하고 움직여 저요? 응. 그냥 지금은 어쨌든 먹고 사는 게 다 땡이야 솔직히 응? 여유가 없잖아 솔직한 얘기로 응. 원래는 엄마 속에서 재주를 배우든지 뭔가 하나 정확히 배워서 내 걸 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걸못 해놓으니까 지금 힘들고 어려운 거야. 그냥 딱 9월 때가 달달히 쓸거 외에는 뭐가 있어 남는 게. 안 그래요? 그렇다고 아빠가 나 도와줘, 안 도와주잖아. 그리고 아직은 이혼은 안 돼. 둘째가 몇 살이야, 지금? 둘째가 2000년생. 응? 그러니까 21살인가? 21살, 22살. 얘랑 좀 대화 좀 많이 해요? 그러니까 사실 걔 때문에 왔어요. 응? 걔 지금 마음 못 잡는 거 몰라? 아니, 말아요. 그래서 왔어요, 사실. 응? 걔 좀 많이 좀 빌어주지. 어떻게 빌어야 돼요? 시형 엄마 삼아서 빌어줘야지, 이런데다가. 칠성님 자손이잖아. 걔 잘 봐, 16살 때부터 딱 마음이. 걔 머리도 똑똑한 애가 지금 잘 봐.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 16살? 응? 어쩌보면 중3 때. 응? 그때부터 걔가 인간의 풍파도 겪고 마음도 못 잡고 그때 못 잡아준 거야 애를. 그때는 큰애가 너무 사고를 쳐가지고 걔한테 신경 쓰느라고. 응? 그러니까 자기한테 관심을 안 가져준 거잖아 엄마가 걔한테. 응? 지가 느끼기엔 그렇게 느꼈을 것 같아. 응. 큰애는 걔는 눈에 살기가 있어. 큰애? 걔 같은 경우는 저 집 시댁 조상들에서 자꾸 넘나드니까 자꾸 조상을 잘 받들어야 돼. 걔를 위해서는. 응? 근데 조상 몽사가 자꾸 없어진다잖아. 받드는 게 없어졌대. 그때까지 제사 잘 지내고 있는데. 응? 누군 제사 지내고 있는데 지금? 시댁? 계속 지내고 있어요. 누구 제사 지내냐고. 우리 시아버지, 그 다음에 위에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 그 위에는 모르죠, 제가. 아, 그 위에? 원래는 점점 우리가 지내려면. 그리고 저 아버지 형제 누가 돌아가셨다면 못 들었어? 아버지 형제? 최근에? 저렇게 아버지랑 같이 들어오시잖아, 시아버지랑. 우리 시아버지랑? 우리 시아버지 형제? 돌아가신 지 무지 오래되셨는데. 그러니까. 네. 배고프다잖아, 자기는. 누가? 그 여기 남편한테는 삼촌이야. 우리 남편의 작은아버지? 그치. 배고프시다고? 누가 하나 자기 달래준 사람이 누가 있니? 아니, 다 잘 지내는데, 형제들이. 각자 다 지내실걸요, 다. 모르지, 저렇게 들어오니까. 그럼 작은아버지는 누가 지내죠? 작은아버지가 많으세요. 청주도 계시고, 금산에도 계시고. 돌아가신 분 얘기하는 거잖아. 네, 돌아가신 분. 다 돌아가신 분이에요. 응? 근데 젊어서 돌아가신 분 있잖아. 젊어서? 젊어서 돌아가신 분 계신데, 다 권장, 다 나이 드셔서. 지금 60 못 먹고 돌아가신 분 없어? 모르겠어요. 응? 60 못 먹고 모르겠어요. 저희 아버지가 막내셔가지고 다 위에 때 분이셨어요. 그 위에서 젊은 분 누가 하나 돌아가신 분 있어? 본인 애들 모를 수도 있어. 모르겠어요. 근데 응? 다들 명절 때 되면 선선이 시골에 있으니까 어쨌든 각자 제사 지내고 산 때문에 오긴 와요. 그럼 다 명절 제사는 아니지. 기제사를 지내야지. 아, 기제사? 기제사는 잘 모르겠어요. 그건 잘 몰라요. 명절은 차례잖아. 그렇겠지. 응? 아니 그러니까 그때 오시는 거 보면 기제사도 지내지 않으실까? 잘 모르겠어요. 모르지 나 또. 저렇게 한 분이 한이셔서 들어오니까 얘기해 주는 거야. 저희 둘째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걔는 진짜 잘 키우고 싶고 더 이상 방황하지 않게 하고 싶으면은 네, 이런 데다 시험을 걸어. 양엄마를 만들어줘. 양부모를 만들어줘야 돼. 응? 명다리 수다리 걸어서 빌어서 걔를 막 잡아줘야지. 안 그러면 쟤 삐뚤어져서 어디로 갈지 몰라. 그러니까 지금
지금 잡아줘야 된다는 게 내가 엄마가 못 잡아주는 거야. 그러면 내가 데리고 있어야 될지 아니면 걔를 그러니까 좀 진짜 말 그대로 지금 방황하는 시기라서 밖으로 자꾸 도니까 그냥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는 일을 도와주고 있어요. 일을 같이 해요. 저랑 같이 하는데 옛날엔 안 그랬거든요. 엄청 제일 착한 애였는데 달라요. 근데 불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다 엄마 핑계를 대는 거야. 엄마 때문에. 왜냐면 걔는 그게 가슴에다 뒀잖아 옛날부터. 아 그래가지고 엄마는 걔를 믿었지. 솔직한 얘기로. 맞아. 어? 네. 믿고 걔는 다 잘한다고 생각했지. 근데 걔는 걔 마음속에 누가 알아줘. 근데 워낙 옛날부터 좀 철든 행동을 많이 해서 그게 어려운 거라고 엄마. 그런 애들이 차고 치고 싶어도 못 치는. 큰 애는 차고 치겠다고 치다가 다시 돌아온단 말이야. 응? 근데 저런 애들이 더 무서운 거예요. 왜? 속에다 감췄기 때문에. 엄마한테 옛날부터 엄마한테는 내가 나라도 정신 들여서 형이 저러니까 나라도 정신 들여서 엄마 옆에서 도와줘야지 그 마음이네. 지도 터지지 왜 안 터져. 지금 작은 애를 내가 데리고 같이 일을 해야 되는지. 응? 그리고 아니면... 엄마도 걔랑 얘기하다 보면 엄마가 더 짜증을 부려. 서로 그래. 응? 응. 나는 보듬어 주려고 하는데 내 말투가 좀 짜증이 나나 봐. 어떻게 응?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진짜. 그래서 엄마가 걔를 못 이겨. 걔 머리 꼰대기 해서. 그래서 걔는 이런 거를 자꾸 빌어서 자꾸 재워줘야 되는 게 생각을 재워주고 자꾸 다시금 돌아오게끔. 그래서 시엄마를 만들어주는 거야. 어렸을 때부터 빌어줬어야지 지 고비 왔을 때 그걸 넘어간단 말이야. 근데 그 고비 왔을 때 차곡차곡 쌓아놨다가 이제 엄마가 미운 거야. 다 자기를 발목을 잡은 거잖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응? 근데 내가 해줄 만큼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 기준인데 그건 엄마 기준이지. 고등학교 졸업하고 지가 대학 안 가고. 돈이 문제가 아니야. 걔한테 돈 해주는 게 문제가 아니야 엄마. 그냥 돈이 문제라던데요 저한테. 응? 지금 말로는 그러지. 지가 가슴에다 응어를 졌으니까 어때. 그건 앞에다 내세울 수 있는 거야. 근데 엄마는 해줬다고 하는 거야 다. 근데 이렇게 사이가 나빠진 게 한 1, 2년 사이에요. 일단 작년부터 또 그런 거고 지가 그때부터 쌓였던 게 터지는 거야. 그 전에는 진짜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게 엄마라고 그랬거든요. 내가 엄마한테 상처 주기 싫은 거야. 열심히 사니까 엄마가. 맞아요. 그랬는데 지금 와서 커머한서 보니까 엄마가 뭐야. 근데 이제 그래서 내가 얘를 지금 데리고 있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밖으로 나가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아직은 데리고는 있어야죠. 데리고 있어야 돼요? 너무 트러블이 심해서 너무 좀 그러니까 그리고 한번 싸우고 그러니까 얘가 나한테 정말 사소해가지고 탁 터지면 일하는데 지장을 줄 정도로 막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일 공과사를 구분을 못하고. 걔는 지금 그게 지가 화풀이하는 방법이야. 진짜 그래서 아니 내가 속 끓이는 거는 내 자식이니까 나는 속상해도 감수할 수가 있는데 얘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저렇게 엄마한테 불만이 있는데 내 옆에 있으면 나 때문에 계속 성격이 나빠지고 성격이 나쁜 버릇은 자꾸 고착화되잖아요. 그럴까 봐 걱정하는 거지. 제가 잘못 지금 내보내면 더 빼뜨려지면 어떡할까. 그럼 못 잡아 엄마.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시험을 걸어 이런 데다 양엄마를 삼아. 얘는 부모가 둘이 있어야 돼. 팔자야. 잘 빌어줘요. 걔는 올 내년 후년까지가 큰 고비와. 그때 못 잡아. 그럼요. 아 작년부터 너무 힘들었는데. 응? 얘 마음을 모르겠어요 지금. 제 마음을. 응. 그렇다고 내가 이제 중간중간 그럼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렇게 놔뒀어요. 별 특별하게 하는 것도 없어요. 없어. 이거 내가 했잖아. 지 정신이 그러는 게 아니니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작은 애가
약간 내 성향을 많이 닮았는데 걔는 뭐 이렇게 신바람 이런 거 없어요? 왜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 걔를 잘 눌러줘야 된다고. 그래서 엄마가 못 이긴다는 거요. 원래 못 이길 건 알고 있었어요. 성격이 저하고 똑같아가지고 너무 세. 그래가지고 엄마도 세. 아니 저도 센데 제 성격하고 똑같아가지고 걔가 너무 세서 그냥 내가 얘기를 하다가 중간에 그냥 탁 그냥 말아요. 근데 아, 그러니까 어떻게 비율을 맞춰야 돼. 비율을 맞춰도 될 건 아니고 내잖아. 어떻게 될지 기를 눌러줘야 되는 기운. 응? 그래서 잘 풀어. 엄마가 잘 믿어야 돼. 어디 하는데. 진짜 막 너무 속상해. 걔도 마찬가지. 엄마 때문에 속상해. 똑같은 입장이야 지금은. 근데 같이 와서 일할 때는 또 엄청 열심히 해요. 진짜 일 너무 열심히 하는데 한번 자기가 탁 그러니까 약간 뭐라 해야 되나 지가 좀 수가 틀리면 엄마도 똑같은데 엄마 엿 먹어라 이래. 엄마 엿 먹으라고 그렇게 하는 스타일 알죠 걔. 내가 엄마 머리 꼭대서 노니까 아휴. 걔는 다른 방법 없어. 엄마가 잘 살리고 싶으면 걔 살을 풀어주고 걔는 칠센다 잘 빌어주고 엄마가 믿음 생활 잘해야 돼. 아니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계속 냅둬요? 그냥 제 옆에? 그럼요. 그러면 이제 좀씩 자 또. 바람을 재워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바람이야. 그렇게만 하면 돼요? 진짜? 그럼요. 내가 진짜 얘 때문에 그래서 지정신으로 그러는 거 아니니까 그런 거. 그래서 잘 빌어주라는 것도 있잖아. 신을 속고치게 만들어주면 안 돼. 그때 못 잡으면 진짜 3년 뒤에는 지가 이길 갈 수도 있어. 어떻게 가요? 응? 다 접고 무당이 치고 갈 수도 있다고 신이. 그 정도는 아니야. 다 모르는 거야, 엄마. 그래요? 응?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 달라, 엄마. 그러니까 그때 귀에 있을 때 잘 재워서 움직여봐. 응. 무당되고 싶어 되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요. 되기 싫다고. 요즘은 의지가 약해요, 옛날보다. 관리 잘 시켜줘. 잘 빌어줘. 그러면 돼요. 그거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뭐 빌어주고 이런 건 다 떠나서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참는다고 참는데 그래도 부닥치거든요. 내가 참아도 얘가 너무 세게 나오니까 부닥쳐 자꾸. 빌어주면 그게 잔다고요. 이게 엄마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 거야. 귀신 장난이면 귀신을 눌러줘야 될 거 아니야. 신바람이 신바람을 재워줘야 되는 거고. 이게 대화로 돼? 안 돼, 이거는. 그래서 잘 알으라는 게 엄마가 빌어야 되는 거니까. 대화해서 될 것 같으면 대화를 하라고 그러지. 엄마 책임도 있어요. 엄마가 신발을 못 늘어놓은 책임. 우리 둘째는 그냥 원래 고등학교 졸업하고 외국에 한 1년 나갔다 왔거든요. 그게 더 나을까요? 더 낫죠, 원래. 더 나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렇긴 한데 나가고 싶어요? 돈 나갈 거예요. 나가고 싶어 하긴. 돈 벌어서 나간대, 그냥. 돈 벌어서? 나간다면 말리지는 말어.
말릴 수도 없어요. 너무 기가 세가지고 지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지. 잘했어.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어. 지금 당장은. 잘 생각해 보시고 마음 내키시면 찾아오세요. 아시죠? 네. 맞습니다. 네.